엄마가 통제하지 않으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산업매니저. 왜 그러고? 야! 아니 이 와중에 아빠는 게임 중? 여보, 너 애들 안 볼래? 그죠? 보고 있어. 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얘가 쓰레기를 주워먹고 있다고! 육아나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몫이 당연한 듯이 되어버린 거고 우리 집의 육아는 거의 저 혼자 독방 육아예요.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란 엄마.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쟁이죠. 내려서 곧바로 앉아. 아이 넷을 키우려니 호통은 필수? 어느새 엄마는 군기반장이 됐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지. 그런 말 자체도 되게 듣기 싫고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니가 죽으라. 엄마가 모르는 사이 첫째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하람이. 똑같이 잘못한 건데 자기는 항상 주눅들어서 얘기를 못해요. 어둡고 좀 기죽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 집에서 그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다섯째 같은 소식 들은 이후에. 아 그래요? 네. 너무 애늙은이 같아서 안쓰러워. 첫째의 속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엄한 훈육 방식을 버리고 산업맥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늘 소란한 산업맨의 집. 어머, 오늘은 첫째 하람이와 둘째 혜원이가 오붓하게 놀고 있네요. 아우, 아이니도 누나들이랑 놀고 싶어서 왔구나. 엄마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막내도 끼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막내 거야. 가라고. 가. 엄마, 애기한테 누가 그렇게 해. 너가 뭐야. 좋아는 하는데 안 끼워줘. 때리고 때리고 맨날. 때려봐. 이거 볼까? 엄마는 이거 갖고 놀까? 누나들 틈에 끼지 못한 막내는 엄마랑 놀고 자매는 친구처럼 잘 놀더니 또다시 티격태격. 결국 첫째가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이번에도 군기반장 엄마가 중재에 나섭니다. 언니한테 일부러 던진 거야? 왜 언니가 돼갖고 자꾸 울지 마. 먼저 눈물을 보인 첫째가 안쓰러운 엄마. 혜연이가 잘못한 거잖아. 응? 언니 아프대잖아. 빨리 언니 미안해 해줘. 언니 미안해. 안아줘야지. 됐어. 평소 같으면 둘 다 혼냈을 엄마. 오늘은 첫째를 감싸주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요즘 엄마는 첫째가 마음에 걸립니다. 셋째를 엄마처럼 챙기는 7살 하람이. 엄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생을 돌보는 첫째가 대견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안 돼. 엄마. 기다려 우리야. 언니가 해준대. 어린이집에서 첫째가 주눅들고 우울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엄마. 하람이가 다섯째 임신 소식을 듣고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니 엄마의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람이 같은 경우는 너무 동생들한테 치우쳤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의지를 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속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걱정과 불안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교육의 멘토 이보현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살짜리 아이들은 이런 집안일을 가끔 도와주거나 이런 거를 하나의 놀이고 흥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른처럼 꼭 해야만 하거나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거는 굉장히 재미없고 부담스러운 어떤 활동들이 되는 거죠. 7살짜리 아이들은 말도 제법 잘하고 잘 뛰고 또 배운 것들을 잘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른에 비해서는 이런 자조 능력이나 이런 미세협응과 같이 이렇게 정교한 손기술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7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그리고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아닌 익숙한 부분 몇 가지는 도움을 청해도 좋아요. 도움을 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해준다면 아이는 점점 유능해지고 분명히 자존감도 높아질 거거든요. 요즘 부쩍 자주 울고 엄마 역할이 싫다면서 입을 꾹 다물고 속내를 터놓지 않은 하람이 아이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하람이 가족들일 건데 그럴 수 있겠어? 허, 진짜? 가족들이 그림에 다 나와서 함께 뭐 하는 거 그려보자. 우리 하람이 가족. 하람이의 그림을 통해 속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했는데 하람인 뭘 그렸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뭐하고 있는 걸까요? 선뜻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하람이 잘 모르겠어. 알겠어. 그러면 집에서 누가 제일 엄마 말 잘 들어? 하람이가? 이야 그렇구나. 엄마 말 왜 이렇게 잘 들어? 엄마 말 왜? 조금은 안 듣지만.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하람이는? 엄마 힘들어. 그랬어? 엄마 힘들까봐. 아유 세상에. 세상에 가족을 그리라는 말에 엄마 뱃속에 동생까지 그렸네요. 동생이 몇 명 되는 거야 이제? 네 명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새로 동생 태어나면 하람이 어떨 것 같아? 좋아. 정말? 하람이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힘들어도 동생이니까 봐줘야 돼.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힘들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하람이. 사남매의 마지가 되면서 생긴 책임과 의무가 하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나 봅니다. 네, 지금 우리 하람이 가족화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지금 가족을 7명을 다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 다 각자 활동을 해요. 혜원이는 혼자 놀고 있고 우리는 모르겠대요. 뭘 하는지 뭘 잘 안 한대요. 그리고 본인은 슈퍼에 가 있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아빠는 일하러 갔고 각자에게 그렇게 교류에 관심이 없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람이가 느끼기에 엄마는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어 볼 거고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엄마한테 안 그래도 엄마 힘드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옆에는 항상 있어주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엄마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사랑 씨는 아이와 함께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는 엄마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필요했던 그거를 애들한테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필요했던 게 대화였고 내 마음을 들어주는 거. 왜 다 침대 밑으로 넣었어? 왜 다 안 추워?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엄마 사랑씨.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운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너 여기 똑바로 손 내리면 무릎 똑바로 해. 그래서 공기반장처럼 엄만 엄마가 됐는데요. 방 치워, 너네 둘의 방 치워 하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해초를 들고 왔으는 거잖아요. 그때 애들이 느끼는 것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보다는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뭔가 아이들하고 실질적인 어떤 정서적인 교류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엄마의 무선 훈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네요. 매를 들은 거는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하려고 그랬던 거죠. 일단 사태 수습이 빨리 되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다 바뀌면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려고요. 다둥이 가정은 빨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핑계예요. 아이가 넷 다섯이라 그래서 각각 1대1로 한 아이에게 한 시간씩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관계는 대부분 분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슨 막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아이와 한 시간 혹은 어디 뭐 비싼 놀이동산 가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말할 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좀 자유롭게 말하고 또 아이가 날 도와주거나 혹은 아이가 조금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표정, 말투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 충분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무슨 뭐 준비 시작하는 것처럼 막 야단치고 뭐하고 무관심했다가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어떤 특별한 놀이를 하면 정서적인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